What's good?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You already know this man, it's your boy 24/7 chilling in the building.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저도 기다렸고 여러분들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15분 전에 올라왔던 영웜의 뮤직비디오 콘타이 죽은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콘타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야, 영웜 뮤직비디오 진짜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 찍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는 게 영웜과 올게닉이 그 협업한 비디오가 마지막이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찍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제가 아마 영웜의 첫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게 아마 드와이트?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그때가 막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곡을 아까 뮤직비디오 월드 프리미어 할 때 들어보니까 역시나 그는 the hardest rapper in Thailand rap game이었다. 아직 그는 he's still alive, 살아있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영웜이 그래도 최근에 선보였던 곡들은 뭐 좀 담백한 느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토튠도 거의 없어요. 자기의 어떤 진짜 목소리로 이제 래핑을 내뱉는 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좋았습니다. 뭔가 좀 힙합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게 막 꿈틀거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뭔가 이거 들으면 게임으로 치면은 캐릭터의 어떤 전투력이 좀 증강되는 느낌? 약간 그런 걸 봤습니다. 예, 아 뭐 긴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예, 뮤직비디오 같이 한번 보시죠. 영웜의 콘타이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합니다. 이 비디오는 리뷰의 형식을 띌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감안을 해서 봐주세요.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묘비 앞에서 시작하는 비디오 컨셉이야. 이야, 멋있네. 아, 이거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그 티저 영상을 보니까 일슬릭의 가사를 갖고 와서 이제 영웜의 스타일로 약간 해석을 했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곡은 일슬릭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탄생된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슬릭이 진짜 타일랜드 힙합 씬에 대단한 포지션을 가진 래퍼이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Gabindi 옆에 있다. Engazi. 래핑 진짜 멋있다. 와, 이건 뭐 완전 몬덕센 하모니 같은 느낌인데? 어, 미쳤는데요? 아, 샤라웃을 해주죠. YB랑 다이아몬드에 대한 샤라웃을 하죠. 곡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응원이 되는 곡이고요. 누구야? 영구구나. 저 올드 쉐보레카 되게 멋있다. 머리도 밀었어, 이제 보니까. 뭔가 초심을 찾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 들죠? 뭐, 삭발도 하고, 뭔가 이게 제가 옛날에 봤던 영웜의 헤어스타일인데, 힙합이다. 뭔가 힙합의 냄새를 좀 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아예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야, 영웜의 레이블이 커지긴 엄청 커졌네요. 저렇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큼. 근데 타일랜드에서 힙합 레이블을 저는 세 개로 꼽는다면 대표되는 게 타이타니엄하고 그리고 YUPP랑 이제는 Already Dead까지 이렇게 세 개로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굵직굵직한 레이블들이 이제 세계가 딱 되어버린 느낌이죠. 멋있네요. 구도가 되게 멋있어. 버스트는 이제 본인이 이제 최근에 많이 보여줬던 멜로디를 강조한 래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뮤비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배경이 되게 어둡고 뭔가 힙합적인 분위기를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험이 약간 각성한 것 같아. 어웨이크닝 한 것 같아. 약간 진짜 드래곤볼로 비유하면 뭐 슈퍼 사이언 블루 약간 이런 걸로 각성한 느낌이에요. Try to be the best. Real stick to real. Fake stick to fake. 아 이거 마지막 장면 멋있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 묻어버리는 상대는 약간 뭐 자신을 싫어하고 음해하는 어떤 헤이러들을 이렇게 묻어버린다는 그런 내용일 거 아니야. 아.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어. 공백 기간이 꽤 길었는데 엄청난 걸 가져왔어요. 진짜 엄청난 걸 가져왔어.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영혼 드와이트 때 들었을 때도 되게 신선했어요. 두피드도 워낙 제가 좋아하는 트랙이었는데 영혼의 트랙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 힙합의 성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트랙이 영혼의 곡들 중에 저는 제일 좋네요. 저는 좀 힙합이면 뭔가 힙합답게 보이지는 그런 곡들을 좋아해요. 워낙 뭐 힙합 음악을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걸 선호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우 진짜 멋있네. 그리고 벌스별로 플로우의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진짜 막 진짜 옛날에 자기가 이제 보여줬던 어떤 클래식한 랩 스타일도 있고 본떡센 하모니처럼 약간 그런 랩 스타일도 있고 완전히 진짜 노래인지 랩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스타일도 보여주기도 했고 다채로워요. 그리고 가사는 영웅의 가사는 전체 전반적으로 전 톤이 워낙 부드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사는 또 굉장히 또 살벌하죠. 헤이러들한테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레이블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있죠. 약간 경고의 메시지 같은 거. 아 멋있습니다. 이런 트랙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 곡도 들으니까 뭔가 저도 막 뭔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 게임으로 치면 전투력 방어력이 막 상승하는 느낌이라서 빨리 지금이 문을 열어야 이런 곡들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얼마나 신날 텐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야 이제 구독자 3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고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